안녕하세요. 엄마 후티비. 오늘은 임산부들에게 좋은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집에 계시는 임산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운전을 해야만 하는 엄마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첫째, 둘째까지만 해도 이 아이템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뭐냐면 바로 임산부 벨트라는 건데요. 인터넷에 임산부 벨트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제가 자주 애용하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최저가로는 17,000원대에부터 있고요. 비싼 거로는 37,000, 4만 원 이상대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임산부 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벨트를 멜때 이렇게 매잖아요. 이렇게 매면서 요 밑에를 압박을 하는데 임산부들은 배가 밑에서부터 불러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쪼여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만삭이 될 때까지 운전을 해야 될 경우에 만삭일 경우에 이 배를 자꾸 누른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임산부 벨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리, 가랑이 사이로 요렇게 매주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매주는 거라서, Y자 형태로 매주기 때문에 좀더 배를 압박하지 않고,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하나만도 조금 비싼 느낌이라서 남편한테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바로 사도 된다고 쿨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참에 운전석, 조수석 다 사라. 왜냐? 네가 운전할 때도 있고, 너가 조수석에 탈 때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배려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로 샀는데요. 이렇게 그냥 아래 벨트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사고요. 이렇게 방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샀는데 오히려 그냥 벨트만 있는 게좀더 비싸고요. 이렇게 된 거는 좀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최저가가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하는데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4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최저가로 해서 브랜드 안 보고 최저가로 만한 2만 원대에 샀어요. 2만 원대에. 그리고 이거는 17,000 얼마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브랜드나 기능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중고로도 많이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겼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따 남편이 오면 저희 착용하는 방법을 이제 해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착용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조수석에다가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수석에 이제 앉을 때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그냥 조수석은 나만 거의 앉으니까 그냥 핑크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일단 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착용하는지 더 알려드릴게요. 뒤에 벨트만 잠궈준 거야? 뭐야? 나왜 이래? 그런 다음에 벨트가 다리 사이로 또몇개 통과하고 막 그러던데? 저거 있는데? 그건 뭐랑 연결했어? 그 밑에 거는? 그 밑에 이거 봐 있잖아. 앞뒤로 조절할 때 쓰는 거. 아, 거기다 끈을 매달았어? 그냥 거기다가 그냥 고정시키면 돼. 거기에 할것 같은데? 대충 위치가? 난 위에 뭐 밑에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벨트 멜때 어떻게 매? 가랑이 사이로 어떻게 매는 건데? 근데 뭐 하는데 그래? 잠깐만. 아니 이상한데 오빠? 그 다리 사이로 다리가 양쪽을 이렇게 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대로 하는 거랑 똑같은데? 설명서 없죠? 엄마 회사가? 회사가 부산대에서? 나는 마트 가는 줄 알았어. 마트도 갈 거야. 둘이? 둘이라고 한거 아닐까? 응. 이 밑에 거 근데 왜? 전문식이 있는데 그냥 물어봐. 뒤로 뭘 빼야 돼? 응.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좀더 쑥쑥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거의 전문식이 되게 안에 구멍이 없다고? 응. 통과구멍이? 응. 이쪽. 몇 볼이고? 내가 통과시켜줄까? 좋아. 왜? 랜덤매치 왜 또? 알겠어, 여기로 넣어줘.
어디 있어? 응, 어디 갔어? 됐어? 나갔어? 얘 좀만 더 밀어줘. 됐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밀으라는 거야? 됐다. 여긴 앞에 걸었어? 여기 앞쪽엔 걸었냐고. 뭐 앞쪽엔 고정시켰냐고. 점프. 아니 그거. 그 뒷선을 연결해서? 어? 진짜 토마니네. 꼬마고, 꼬마고. 아. 이만큼. 됐어. 아. 그래서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포인트를 주는데, 현금처럼 써도 되고, 영화 보거나 책도 사고, 자동차세 같은 세금 내는. 임산부 벨트를 몇 주간 사용해봤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방석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의 쿠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엉덩이가 덜 힘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전자동 그 의자라던가 전자동이 아닌 수동 의자라던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게 있었고요. 그냥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벨트형은 전자동 의자에는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의자 전자동 부분에는 통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벨트형을 운전석에 달았었다가 다시 조수석으로 옮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본 결과 착용을 하는 데에는 둘 다 배에 무리가 가지 않고 굉장히 편하다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매번 당겨서 꽂고 아랫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또 잠궈줘야 되니까 이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두 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뺄 때도 눌러서 빼고 얘를 또 버클을 또 이렇게 해서 또 빼고 두 번 빼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이 아랫부분 벨트를 쭉 당겨서 이 임산부 벨트를 당겨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수그려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셀프로 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셀프로 하기엔 조금 벅찰 수는 있어요. 배가 많이 나오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그나마 띵띵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만삭일 때는 좀 이렇게 누군가가 채워주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임산부 벨트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